게임은 엠프리어 워리어즈라는 게임이고요. 예전에 킹덤 러시라는 게임을 했었죠. 예전에 했던 킹덤 러시라는 게임에 추천이 올라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 한번 했었으면 잠깐만요. 제가 오늘 별무소가 세 번째거든요, 오늘. 잠깐만요. 아, 오늘 표절 게임을 앞에 두개 해서 이것도 표절 게임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수작입니다. 저도 이게 재밌게 플레이했고 원래 노래를 내가 꺼놨어요. 노래에서 저작권 음모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별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임을 깔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같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는 그래서 맛만 살짝 보고 빠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내 노래 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고 하는 내 노래를 이번 거는 저번에 저작권 음원이 걸려서 안 올렸어요. 음원 중에 아마 다른 데서 거는 건지 저작권이 걸리는 건지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뭐 저작권이 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올렸고요. 따로 이제 플레이를 해서 한번 소개만 간략하게 할까 합니다. 이 게임은 저번에 이제 제가 제국전사라는 제목으로 미추시판을 올렸어요. 이 게임에 미추시판을 올려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미추시판인데도 굉장히 수작이었고 이번 출시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을 구매를 했어요. 무료도 아마 가능한 걸로 합니다. 내 생각에 무료로도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간략하게 컨텐츠에 대한 것만, 이 게임에 있는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도 많이 플레이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컨텐츠는 다 봤습니다. 이제 보통 난이도가 있고 악몽 난이도 그리고 지옥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몬스터들의 저항력이라던가 플레이 형식 그리고 지옥까지 가면 조건이 붙죠. 이런 식으로 골렘의 탑만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게 되고요. 클리어를 하게 될 경우 업그레이드에 별이 쌓이게 됩니다. 일반 난이도를 클리어할 경우 이런 식으로 별이 쌓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악몽 난이도 클리어할 경우 두 번째 탭에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을 클리어할 경우 세 번째 탭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아가 아니라 크리스탈이라는 다른 화폐도 있고 이걸 통해서 능력을 해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해방을 해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궁수 타워 그리고 보병 타워, 마법 타워. 노래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골렘 타워 그리고 영웅들의 능력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두 번째 타워는 이제 소비성 아이템을 강화해줄 수 있고요. 세 번째 타워는 세 번째 업그레이드는 타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식의 순서가 돼 있죠.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상점을 통해서 이것저것 구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룬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룬을 통해서 하나하나 봐야겠다. 파워업 아이템이 이제 뭐 과금으로 들어가는 거. 촉진이 아까 했던 소비성 아이템이 들어가고요. 할인 패키지 탑이 있는데 탑을 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탑은 이제 지옥 난이도의 별로 구매가 되나 봐요. 그쵸? 지옥 난이도의 별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타워도 하나하나 해방이 되나 봅니다. 원래 이제 다른 타워가 어떤 종류냐면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 찍어서 보면 되려나? 타워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단계가 더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병과 나뉩니다. 두 개는 이제 스토리를 보면 금방 해방이 해줘요. 근데 이제 가운데 거가 지옥난에서 별을 모으게 되면은 해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스킬도 따로 배정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종류의 타워를 전부 총 이제 세 가지 방향성으로 키워서 12개로 만들 수가 있죠. 지금 8개지만. 자, 나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영웅들도 있습니다. 영웅들도 있고요. 영웅들도 스킬을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죠. 영웅들에게는 뭐 여러 스킬이 있는데 이건 일단 나가서 보도록 하고 이번에 사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자가 너무 싸우는 게 멋있어서 얘가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하거든요. 싸우다가 가봐. 레벨이 굉장히 낮지만 만렙은 10인데 아슬아슬하게 11을 못 찍었네요. 얘가 이제 많이 때리다 보면 속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나와서 변신해야지. 이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사자가 너무 멋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변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기술도 씁니다. 다뭐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의 게임이고요. 갑자기 평가를 왜 하냐?
영웅들도 이렇게 탭이 있죠. 영웅들로 가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영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판을 구매하시면 이걸 주고요. 굳이 뭐 구매를 안 하셔도 다이아를 모으시면 이런 식으로 영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4,500원이었고요. 이걸 썼었는데 강령술사 같은 느낌으로 핵을 소환하는 계통에 이것도 이제 어딘가에서 다 본 것 같은 디자인이죠? 이번에 이걸 구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다이아로 구매가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얘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이 많으면 데미지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담이지만 얘를 썼는데 얘가 되게 괜찮았더라고요.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이제 다섯 번 누적이 돼서 체력이 높으면은 체력에 이제 5%까지 데미지가 상승이 돼서 굉장히 쓸만하고 이것도 이제 전체 공격력 100%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거기다 추가로 마법피에 들어가서 되게 쎘는데 아 호랑이가 훨씬 쎄더라고요. 호랑이 확확 올라가더라고 이거 데미지 올라가는 거. 아 이건 뭐 여담이었고요. 보통 이제 이 밑에서부터가 과금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영웅들인데 굳이 과금을 통해 구매한 영웅이 아니라 다이아로 구매하는 영웅을 써도 끝까지 다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랜드 시즌 순위를 보면 1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과금 영웅이 아니어도 다 이렇게 1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위, 2위 클리어한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영웅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킬이 있고 레벨업이 될 때마다 스킬을 하나씩 찍어나가는 형식으로 스킬을 찍게 됩니다. 여기 써있는 수치만큼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찍은 만큼 능력치로 가시면은 능력치에 플러스가 붙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템을 주거나 스킬을 줘서 능력치가 상승을 하면은 기본 능력치에 플러스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한 수치가 기본 능력치가 되는 거죠. 뭐 말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합니다. 생명력 흡수나 치명타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 극대화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부활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부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호랑이를 제로로 만들어봤는데 부활은 바로 안 하더라고요. 스킬 재사용도 70%까지 최대 감소되는 걸로 압니다. 적용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통 이제 스킬에서 뭐 저 같은 경우 이런 뭐 개수가 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면 속도가 올라간다던가 얘 같은 경우 이제 마저가 올라가면은 폭발 데미지가 올라간다던가 어딨죠? 내가 마저가 올라가서 그렇죠 마법 정력이 올라가면 에너지 폭발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능력치 잡혀 있어서 캐릭터 이제 특색에 맞게 장비를 적용시켜 주게 됩니다. 이제 룬이 있는데 이 룬이 이제 여기 있는 룬이죠. 아,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는 룬이고 보통 이제 한 판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100 적게는 일단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깼기 때문에 뒤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켜놓고 영웅만 세워놔도 타워를 안 지어도 잘 잡더라고요. 19 기준으로 이제 랜덤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130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켜놓고 들어가서 영웅만 세워놓고 게임 켜놓으면 알아서 다 잡아놨더라고요. 다이아가 되게 쉽게 빠르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과금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과금으로 끝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웅의 이제 룬을 맞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예를 들면은 얘는 뭐 체력에 따라서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체력 룬을 박는다던가 여기 체력 룬을 박는다던가 뭐 흡수를 한다던가 체력 룬은 그냥 박아놓은 건데 이렇게 이제 흡수를 올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 내가 뭐 이제 버티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제 올려서 방어룬을 박아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까지 받게 되면은 세트로 추가 능력치가 기본 능력치에서 퍼센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룬이 가장 높은 룬이고 여기서 강화를 해서 1회 강화나 뭐 연속 강화 누르면은 계속 강화가 돼요. 다이아가 사라질 때까지 이제 강화를 해서 더 높게 강화할 수도 있고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뭐 속도를 올리고 싶다 데미지를 올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웅의 능력에 맞춰서 얘는 데미지가 올라가면 속도가 올라가니까 데미지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마저를 올려서 스킬 데미지를 올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고 높은 등급부터는 이제 크리스탈도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크리스탈은 이제 광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수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난 만큼에 따라서 이 배율에 따라서 크리스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 봤나 이제? 이제 이 게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가?
아직이죠. 인물을 통해서 조금만 플레이를 해도 다이아를 막 퍼주기도 하고 다이아를 먹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당장은. 그리고 이제 영웅 시험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웅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게 내가 하지 않은 영웅도 써볼 수가 있고 여기서 사자를 봤기 때문에 사자를 구매하게 돼버렸죠. 얘는 힐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힐러를 하나 보죠. 아 이렇게 힐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12레벨짜리 영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영웅을 사용해서 전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상도 이렇게 다 다르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토너먼트 개념으로 이번 단계에서 플레이를 해서 자기 순위에 맞는 보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있죠. 브론즈니까 뭐 이렇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맵이 지정이 돼 있고 여기서 끝없이 오는 병사들을 막으면서 점수를 몇 포인트까지 먹는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맵을 보시면은 중간에 뿔 모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큰 거. 큰 거에선 보스가 나옵니다. 보스가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식의 게임이고 다 본 것 같은데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있죠. 적이라던가 타워 눈. 여담이지만 내가 제로스 때문에 체력론을 많이 맞춰놨는데 정작 체력론 정말 안 나왔거든요. 진짜 막 다른 것보다 진짜 3분의 1로 나오고 그랬는데 정작 제로스를 안 쓰게 되니까 체력론을 막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통력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통력이 내가 이제 퍼센트로 상대 방어력을 관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때렸을 때 확률로 적의 저항력만큼의 고정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훨씬 셌는데 반토막을 냈다고 해요. 써있기로는 알려주는 거로는 반토막이 돼서 좀 효율이 안 좋다. 원래는 되게 좋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또 뭐지? 영웅도 다 스킬 다 능력이 있고 나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때리는 스킬도 멋있고 공격빌에 350%까지 고정 피해로 데미지를 넣는다.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것도 얘도 이제 단발 형식인데 얘는 200%인데 어피엔데 얘 얼리는 게 있지. 얘도 연소 있잖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근데 이 호랑이까지도 랭커들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업글 하면 써도 끝까지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 난이도가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벤트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 킹덤 러시 플레이한 거에 대해서 댓글도 꽤 달렸고 되게 조회수 나왔고 여러분들이 흥미가 많으신가 봐요. 디펜스 게임에 굉장히 수작인 디펜스 게임이고 즐겁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두 개의 별모소가 앞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표절 게임 이런 것도 나왔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 올라왔기 때문에 마치 킹덤 러시 표절 게임인 것 마냥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디펜스 장르가 이런 식으로까지 모바일 디펜스 게임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여러 컨텐츠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시간이었고요. 그래픽 되게 깔끔하고 수작이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 재밌어서 주말을 반납하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 주말 들어가기 전에 디아블로 엔딩도 보니까 빠르게 끝내놓고 디아블로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놓을까 합니다. 아 재밌었고요. 솔직히 저는 무료판은 아직 못 봤어요. 그냥 프리미어판에 추천이 올라와 있길래 프리미어판을 구매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무료판으로도 아마 다 사서 가능할 겁니다. 아마 얘도 살 수 있을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영웅이 있으면 뭐 드워프가 좋다. 나는 드워프가 좋다. 나는 이제 손오공이 좋다. 나는 강력술사가 좋다. 막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다양하니까 기사가 좋다던가 좋아하는 거를 딱 잡아서 노루가 좋다던가 키워나가면서 취향껏 클리어할 수도 있고 재밌기 때문에 딱 이제 추천드리기 좋은 게임입니다. 시간 간 줄도 모르겠고 이런 지금까지 뭐 이런 디펜스 게임이었고요. 뒷내용 엔딩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 아 진짜 이렇게 뿅 해도 되나? 뭐 아 까먼 거 없나? 나 나름 오래 플레이했기 때문에 뭔가 소개할 거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다 본 것 같아. 여기서부터 보면 시험 받지, 토너먼트 받지, 임무 받지, 크리스탈 받지, 장비 받지, 영웅 받지, 업그레이드 받지. 아 다 본 것 같네요. 다 본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